가구가 다섯 개가 나왔어요. 네. 전에 승리서가 한 마디 말씀드려야 될까요? 일단 큰 동수차로 이겨서 좋고 내일도 이겨야죠. 가구 다섯 개 나온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기분 좋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내일 경기도 가구 한 마디. 내일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무조건 이기는 경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타 소감 한 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아, 너무 오랜만에 나온 죄송합니다. 어, 아닙니다. 코는 혹시... 아, 코 괜찮습니다. 팬들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내일도 주말인데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타 치니까 코너랑 레이스가 엄청 좋아하던데 아, 아셨어요? 타석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일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걔네들이. 근데 일했어요. 아, 그래서 엄청 좋아했던 거네. 자기네들이 말해가지고. 아, 예언했으니까 좋아했던 거네요. 박찬 선수, 오늘 승리 소감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좀 게임이 길었던 것 같은데 이겨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직에서 좀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요즘 좀 안 좋았다가 다시 좀 올라왔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이 큰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